안녕하세요. 우리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 파수꾼 아이톡톡 나의 아동보호 이야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임현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마 가장 관심을 가질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의 학업 그리고 공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학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우리 학부모님들과는 어떤 생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을 대표해서 대표 어린이 두 친구가 나와 있어요. 우리 태호 어린이 그리고 우리 유리 어린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두 친구들을 보니까 또 제 마음이 환하게 뭔가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각자 소개 좀 부탁할게요. 먼저 유리 어린이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정유리입니다. 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상현 초등학교를 다니는 권태호입니다. 네, 우리 두 친구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정말 어린이를 대표해서 솔직한 이야기 들려줄 거죠? 네. 기대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모두 지금 그럼 10살, 12살 이렇게 나이인데 학원이랑 지금 몇 개 다니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우선 뭐 과외를 따로 받는지 학원을 얼마나 다니는지 먼저 이야기해 줄래요? 저는 일단 영어학원이랑 수학학원밖에 안 다녀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네. 뭐 일주일에 두 번 다니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맨날 다니고 있어요. 아, 매일매일 두 개를 네. 다니고 있군요. 우리 태어 어린이는요? 저는 영어, 복싱, 필라테스, 기타, 연기요. 와, 다섯 개? 그러면은 일주일에 매일매일 학원을 가요? 매일매일 가진 않아요. 아, 하루에 이렇게 꽉 몰아찬 날이 있고? 아니요, 그런 날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좀 벅차게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와, 우리 태호 어린이가 진짜 그래도 뭔가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나 보다, 그쵸? 아, 그럼 일단 좀 그게 궁금해요. 왜 학원을 그렇게 다니는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학원을 왜 다니는 걸까요? 일단 우리 유리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왜 학원을 다니는 것 같아요? 학교 진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학교에서만의 공부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친구들에 비해서 학원을 좀 어때요? 주변 친구들은 학원을 많이 다녀요? 주변 친구들 중에 한 명은 같이 영어학원 다닌 친구인데 그 친구는 영어학원만 다니고 어떤 얘는 과외도 듣고 되게 많이 듣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다니는 친구는 별로 많이 많진 않다. 네. 뭐라도 하나씩 다니고 있고. 네. 우리 태호 친구는 어때요? 저는 애들이 저보다 거의 한 3, 4, 5명 빼고는 저보다 학원을 엄청 많이 다녀요. 아, 우리 태호 어린이보다 더 많이 다녀요, 학원을? 네. 너무 스케줄이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 네, 근데 또 6시 되면 또 놀 시간이 있대요. 아, 엄청난 우리 하루를 어린이들이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가장 좀 궁금한 질문, 그리고 좀 중요한 질문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내가 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왜 공부하는 것 같아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근데 그다지 엄청 잘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정도만 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큰 스트레스는 많이 없는 느낌이네요, 유리 친구는. 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떤 기분이 떠올라요? 귀찮아. 아우 싫어. 어때요, 태호 어린이? 좋아하는 과목이어서 그거 할 때는 예시 이런 건데 싫어하는 과목 할 때 하기 싫다 이런 기분이에요. 하고 싶은 공부를 할 때는 그래도 즐겁지만 아닐 때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저는 또 궁금한 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린이 대표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네. 우리 친구들의 또 친구들은 공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말고 저보다 약간 좀 어린 애가 있는데 걔 되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래 보였어요. 그 압박감을 왜 받는 건데요, 친구가?
약간 100점 맞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 보였어요. 우리 태우 친구는 주변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가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힘들면 원래 안 놀잖아요. 네. 제 친구들은 계속 놀아도 된다고 다른 친구랑 막 논다 막 그런 거 보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 긍정적인 우리 친구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물어볼게요. 혹시 부모님이 공부해야지 약간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혹은 뭐 꾸지람을 듣거나 뭐 이런 경험도 있을까요? 어때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그러신 적은 없고 아까 말했듯이 그냥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이면 된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되게 그런 말을 해주는 게 우리 유리 친구에게는 마음의 심적 부담을 좀 줄여주는구나. 우리 태호 어린이는 어때요? 저희 엄마는 공부를 못해도는 되지만 노력을 하래요. 근데 시험을 못 봐도 뭐라고 하질 않아요. 아, 부모님이? 네. 좋은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안 받겠네, 그러면. 그렇죠? 네. 알겠어요. 네, 오늘 두 어린이 대표들과 함께 학업과 또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두 친구들은 그래도 부모님들과의 좀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진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모든 어린이가 그렇진 않습니다. 2021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청소년 46%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또 한창 뛰어놀아야 될 우리 초등학생들 40%가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이런 스트레스를 줄여나갈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학업 지도를 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자라온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제일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를 제일 중점적으로 사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정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꿈을 찾아주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뉴스나 그런 걸 보면 이제 저희 세대보다는 이제 태호가 컸을 때는 공부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걸 좀 하는 게 즐기면서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뭐 공부보다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걸 하게 해주고 싶은데 또 우리나라 현실이 공부를 안 하면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부는 적당히 그래도 남들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은 좀 하되 그래도 그거보다는 본인이 이제 좋아하고 원하는 걸 좀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에요. 거는 불안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실질적으로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불안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걸 잘하고 싶지라는 걸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지와 격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아이들이 어렵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안을 야기하는 어떤 말과 태도를 보일 때가 많고 그렇게 하면 긴장해서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반대인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는 와, 이건 해도 해도 끝이 없구나. 정말 어렵고 무서운 거구나. 잘못하면 나는 이 부분에서 도태되겠구나. 그럼 아예 나는 이거하고 담을 쌓겠어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우니까 두 가지. 불안하고 혐오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 그러려면 구체적인 지지와 그 다음에 구체적인 도, 요 두 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오늘은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한 가지 정답은 없겠지만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꿈이 뭔지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다그치거나 몰아세우기보다 아이들이 자신의 속도대로 잘 해나갈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톡톡은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어요.